네, 안녕하십니까. 13번째 Everyday Effective Writing 시간이 되었습니다. Effective Writing 시간은 잘 아시다시피 단어 하나, 그 다음에 관용적 또는 뭐 수거 표현을 가지고 의미를 파악해 보고요. 정의를 알고 영어로 정의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녀석들을 활용한 영작까지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언뜻 보기에 순간 잘못 보면, 제가 형광펜을 꺼낸다는 걸 그냥 펜을 골랐네요. 잘못 보면은 우리가 crazy, 그래서 형용사로 일반적으로 쓰는 뭐 미친, 정신 나간 그런 뜻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시다시피 스펠링도 craze, 그래서 발음도 crazy가 아니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raze, craze, 예, craze. craze, craze. 네, crazy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건 느낌은 약간 미친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뜻을 보시면 그래서 I have a craze for 하게 되면은 무모에 대한 아주 그냥 뭐뭐 뭐 미쳐 있다. 그래서 대유행, 열풍 뭐 그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그래서 I have a craze for 뭐뭐뭐 하면은 뭐뭐에 빠져 있어, 뭐 열중해 있어, 열광하고 있어 그런 의미로 쓸수 있다는 거. 영어 정의를 보시면, If there is a craze for something, it is very popular. 굉장히 유행을 한다는 얘기죠. For a short time.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지속적으로 계속 뭐 인기가 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잠깐 한번 훅 인기가 있다가 또훅 사라지는 마치 fad, FAD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관용적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게 아니죠. 제가 이걸 왜 골랐을까요? 자, ride high. 말 그대로 ride는 무엇인가를 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high는 뭐 높게,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그대로 연상해 보시면은 누군가, 뭐 어떤 사람이 잘 나가다, 뭐 직장 같은 데서요, 뭐 또는 뭐 승승장구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의기양양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정의를 보시면 be popular or confident or successful at the present time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죠? 제가 이걸 하고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아니, 새로운 기능이 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건, 그러면 같이 한번, 다시, 영작 시간, 영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열풍이 새로운 정점,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열풍, 말 그대로, 그렇죠.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당연히 craze를 쓰시면 되겠죠. 영어에 대한 그 craze가 정점 아주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두 번째, 그가 잘 나갈 때, 예, 당연히 ride high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가 잘 나갈 때 뭐가 힘들었다? 그와 연락하기가 힘들었다. 연락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아마 그게 더 고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첫 번째 거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영어 열풍이, 영어에 대한 열풍이 정점에 아주 높은 곳에 도달했습니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가 잘 나갈 때 그와 연락하는 것은 힘이 들었습니다. 답을 보면 누구나 쉬워요. 근데 그걸 막상 영작으로 하려면 쉽지가 않죠. 같이 한번 답 확인해 볼게요. The English language craze. 그쵸? 영어 공부에 대한 craze. 대유행, 열풍. has reached. 현재 완료를 했어요. 왜냐면 언젠가부터, 과거에 뭐몇달 전부터 또는 몇 개월, 뭐 심지어 몇년 전부터가 될수 있죠. 그게 어디에 도달했다고요? New, 새로운 height. height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시면 뭐잘 아는 키, 높이, 고도. 예, 근데 가장 높은 곳을 할 때는 사전을 가서서 height을 쳐보시면 아시는데요. 대개 복수형으로 씁니다. 예, 그래서 왜 높은 곳도 뭐딱 뭐가 하나만 꼬챙이 같은 게
뽀쩍 이렇게 뾰족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높은 곳, 높은 지역, 어떤 위치를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하이츠라고 쓴다는 거,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좋겠습니다. 그가 잘 나갈 때 그와 연락하기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it was 뭐뭐뭐 to 부정사.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그렇죠? 가주어, 진주어. 저요 녀석을 앞에다 쓰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To contact him was hard. 그와 연락하는 것은 hard, 어려웠습니다. 언제? When he rode high. 로드는 당연히 ride의 과거 시제가 되죠. 과거니까요. 그래서 그가 잘 나갔었을 때, it was hard. 뭐 하는 게 어렵고 힘들었다고요? To contact him. 말 그대로 연락을 취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contact의 의미는 말 그대로 뭐 전화 연락 정도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표현은 뭐잘 아시다시피 예,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다른 표현도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시고요. 또 모든 내용은 제 사이트에 자료를 올려놓는 다음 카페에 일주일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단어, 또 재밌는 표현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단어 잊지 마세요. 미친 게 아닙니다. 발음 조심하세요. craze. 그 다음에 ride. 타다. hide. 뭐 높게. 즉, 높은 곳에서 뭐 나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는 잘 나가다. 아주 성공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의기양양하다. 예, 잊지 말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표현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